1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질척거리는 태국 여자들에게 질려서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며 명상을 하고자 카오산 로드를 찾은 미노스. 비가 내려서인지 주변에 앉은 사내들로 인해 칙칙한 분위기만 감돌고 내 마음 또한 기대한 바와는 달리 암울해지기 시작했지. 남은 맥주만 비우고 호텔에 갈 생각으로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비어있던 옆자리에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두 명의 소녀가 앉아있었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곳을 찾은 목적은 음악을 들으며 맥주를 마시는 것이기에 옆자리에 앉은 그녀가 귀엽던 얼굴이 빠았던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닌 듯해. 친구와 수상쩍은 대화를 나누며 옆에서 깔짝대는 그녀가 좀 신경쓰이긴 했지만 락 음악에 맞춰 헤드뱅잉하며 왕기초 태국어 공부로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지. 하지만 시간은 마냥 그녀의 편이 아니었고 나는 마지막 잔을 비우기 시작했어. 그러자 다급해진 그녀는 급히 핸드폰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는데 이윽고 깜빡이도 켜지 않고 내 쪽으로 핸드폰을 내밀며 훅 들어오는 그녀. Are you Korean? My name is Rin. I'm from Chengdu, China. 느닷없는 공격에 당황한 미노스. 중국 출신인 건 눈치챘는데 청두? 내가 본인의 몸을 위아래로 훑으며 놀라자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 무엇이든 처음 시도하는 게 어려운 법. 자신감을 찾은 그녀는 곧바로 2차 공격에 나서는데 I'm running an entertainment company. I want to drink with you. 청도에서 엔터테인먼트 업체를 운영하는 그녀. 나와 술을 마시고 싶다고 했어. 외국에서 낯선이는 경계하지만 그녀는 꽃뱀으로 보이지 않았기에 고민 끝에 수락했지. 그렇게 결국 나와의 접촉에 성공한 그녀이지만 그녀는 영어를 못하기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은 다소 매끄럽지 못했어. 하지만 육체적 소통을 더욱 중요시하는 그녀에겐 그다지 문제가 돼 보이진 않았지. 뽀얀 피부에 다소 육덕진 몸매를 자랑하는 그녀. 좀 전에 긴장되고 다급한 얼굴보다는 한결 여유로운 표정이야. 청도에서 대략 직원 50명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녀는 매년 우수 직원을 뽑아 이렇게 포상 개념으로 해외여행을 시켜준다고 해.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는 것이 여행의 주 목적인 나로서는. 청도 또한 관심 지역이었기에 구글 번역기로 이것저것 질문했지. 본인이 사는 지역에 대해 내가 관심 갖는 것이 기쁘면서도 고마운 그녀. 별 의미 없는 나의 행동에도 감동을 받았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오더라고. 마냥 자유분방할 것 같지만 그녀는 어엿한 한 기업의 책임감 넘치는 CEO. 어리버리 부하 직원 3명이 길에서 헤맨다는 연락에 그들을 이곳으로 호출했지. 아까의 수줍은 표정과는 달리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자의 포스가 넘치는 분이야. 잠시 후 겁에 질린 듯한 얼굴의 사내 3명이 쭈뼛쭈뼛 테이블 주변에 모여들었고 딱 보기에는 그녀와 비슷한 나이대 같았으나 직급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는 눈치였어.
직원들이 오자 바로 내 옆에 붙어앉은 그녀는 또다시 수상쩍은 대화를 주고받는데요. 게임이 시작되자 좀 더 나에게 밀착하더니 다정하게 중국식 술게임을 알려주는 그녀. 그녀의 검은 속마음도 모른 채 마냥 고마워하며 술게임을 익히는 어리버리 미노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그녀는 계속 게임에 패배하기 시작했고, 연거푸 술이 들어가니 이성적 사고가 조금씩 감성에 지배되고 있었지. 다른 직원들에게 술게임의 취지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는지 여사장을 잡아먹을 듯이 기를 쓰고 이기고자 달려드는 녀석. 옆 직원의 승리에 축하를 해줬지만 분위기는 이상하게 싸늘했고, 사장은 당황하지 않고 분위기를 바로잡더니 그윽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지. 이러한 상황에 안도하며 담배를 찾고자 시선을 다른 쪽으로 향했는데 다소 술 취한 그녀는 벌개진 얼굴을 내 쪽으로 들이밀었어. 有缘没缘还，算一回看。